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조선왕릉. 우리나라 조선왕릉의 장릉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조와 인열왕후 한씨의 묘가 있는 파주 장릉, 단종의 묘가 있는 강원도 영월군의 장릉, 그리고 제가 오늘 찾아간 곳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원왕후 구씨를 모신 김포 장릉입니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로 1587년 정원군에 봉해졌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를 모신 공으로 호성공신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1623년 아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으로 추존되고 무덤을 원으로 높여 흥경원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원종은 어렸을 때부터 용모가 빼어나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아버지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인원왕후는 능한 부원군 구사맹의 딸로 1590년 정원군과 가래를 올리고 연주구 부인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아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계은궁 연주 부부인에 봉해졌고 1626년 세상을 떠나자 원호를 육경원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627년 양주 곡촌리에 있던 원종의 흥경원을 현재 자리로 옮기고 육경원도 함께 옮겨 쌍분으로 조성하고 1632년 원종과 인원왕후가 추종되어 능호를 장릉이라고 하고 능제를 왕릉의 형식에 맞게 다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장릉 입구에는 장릉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C19로 인해 관람을 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장릉 제실은 원종과 인원왕후 구씨의 제향을 준비하는 곳으로 왕릉을 관리하던 능창봉이 상주하였다고 합니다. 능창봉의 집무실인 제실, 향과 충문을 복원하는 안향청, 제기를 복원하는 제기구와 그 외 부속 공간인 행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천교는 왕실의 금천을 건너는 다리로서 속세와 성역의 경계 역할을 하며 진입공간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왕을 생각하며 앉아있는 판유와 그 옆에 홍살문을 지나면 제향 때 향을 들고 가는 향로와 임금이 다니는 어로가 있습니다. 김포 장릉의 향로와 어루는 다른 왕릉과 조금 다르게 경사진 지형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로와 어루를 지나 보이는 정자각은 정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며 능제향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올려야 한 컷에 다 들어올까요? 아무튼 정자각 동쪽으로는 왕과 재앙을 받는 능주인이 함께 오르도록 두 개의 계단이 놓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능주인은 능으로 돌아가고 왕만 정자각을 내려오기 때문에 계단이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정자각 앞에는 진설도, 기신제와 제기류에 대한 소개가 있고 안에는 제향상이 있었습니다. 정자각 오른쪽으로는 비각이 있는데 비각에는 조선국 원종대왕 장릉, 인원왕후 부좌라고 쓰여진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각 옆으로는 인원왕후 육경원 비석 받침돌이 있는데 육경원 조성 당시 비석 받침돌이 출토되어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복방은 능군들이 보초를 서고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능층 공간은 쌍릉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그리고
석호, 석양, 석마,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습니다. 장릉에는 다른 왕릉에서 보기 힘든 연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조선시대 천원지방이라는 자연철학에서 못은 네모 모양으로 파고 중간에 동그란 섬을 두었다고 합니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지정된 장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쉼터인 녹음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는 등 자연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조선 왕릉, 그리고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 김포에 오시면 김포 장릉에 꼭 들려보세요.